맡으신 신세별 선생님의 심사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어린이 문화대상 동시 부문의 심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는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동심이 마음의 파동은. 지난 3월 18일 홍대 입구역 마포에 있는 도서출판 가꿈에서 어린이 문화대상 동시 부문 대상 심사 자료로 올라온 10여 권의 동시집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심에서 일단 두 권으로 압축해 본심에 올려 문삼덕 선생님과 김종상 심사위원장님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네, 그 자료집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시인의 작품집은 두 권 모두 직관의 미학이 흐르는 동시집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의미 있게 짚어주며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올해 논의 끝에 이성자 시인의 작품집에 수상의 기쁨을 건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성자 동시집 기특한 생각은 어린이의 심리와 그 생활 공간을 잘 그려냈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어린이의 고민하는 모습에 잘 버무려낸 작품집입니다. 자칫 교육적 의도로 읽힐 수도 있겠으나 동시집 전편에 숨어있는 순수하며 귀엽고 따뜻한 동심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켰고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제가 글을 적었지만 문삼석 선생님과 오늘 오시지 못한 문삼석 선생님과 또 김종상 심사위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의논을 드려서 이렇게 심사를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